저는 무당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예전에 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요즘 조금 그 마음이 바뀌어요.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요즘에 좀 깨달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 굿을 하셨을 때는 뭐 초나 네. 뭐 아니면 다른 부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하셨나요? 네, 저는 부적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네. 근데 안 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못했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네. 또. 네. 맨날 부적하고 싶대요. 아니, 워낙 근데 스타일이 또 솔직하신 스타일이 네. 아 필요 없다고 돈 얘기라고 뭐 성불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초만의 좀 장점이 있다면 뭐 군만 굿이나 치성만 하시는 분도 있고 금지뿌리 네. 뭐 부적 이런 것도 있지만 굿을 하고서도 이 초를 켜드리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. 초를 무조건 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다니시더라도 초방하는 분도 있어요.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도 저도 알고 그리고 과연 네. 네, 없죠? 안 보이죠? 네. 보통 이렇게 탁 올려놓고 누구 초요 누구 이렇게 큰 축원문 저도 있었어요. 뭐 근데 진짜 그게 왜 없어요? 아래는 있잖아요. 아 제가 아까 신당 한 곳에 다녔었다고 했었잖아요. 네.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명패 크게 써놓는데 거기 보면은 제 이름, 아빠 이름, 엄마 이름, 동생 이름 이렇게 해서 가족 이름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태어난 생년일시도 다 들어간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물론 거기에 누가 다니나 이렇게 보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있어. 있어요. 신도 중에 이렇게 보는 아 그러면은 저 네. 봐요. 죄송한데 아, 그...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내 신상이 좀 공개되는 게 아닌가. 솔직히 말하면 뭐 범죄에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네. 눈썰미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네. 네. 범죄 이용이 될 수도 저, 있는 거고 네. 진짜 막말로. 보이스피싱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만약에, 뭐, 만약에 진짜 인연이 막 옛날에 아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 여기 다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네. 어쨌든 간에 이 초를 키고 나서 조금 반응은 초를 켜서 제가 뭐 더 잘 된다던가 뭐 돈을 더 많이 번다던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마음이 편해지고 힘든 일이 있었을 건데 없이 그냥 잘 넘어가게 해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.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옆에 계신 꾸댕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. 선생님께서 원래는 한 1년 전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. 네. 근데 그때 진짜 사업이 잘 됐었거든요. 네.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한 달 뭐 천만 원 이상 벌기도 했었고 네. 그래서 제가 저는 조금 더 있고 싶다. 실은 네. 그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냥 잘 되게 빌어달라고 좀 때를 썼죠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번이 마지막이다. 네가 들어오는 마지막이다. 네. 지금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. 네. 라고 해서 제가 11월에 부랴부랴 들어왔거든요. 정말 네. 정리도 그냥 대충하고 들어왔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와우. 네. 와우. 정말 뭐 거의 드라마인데요? 진짜로? 옆에 계신 신도님 보셨을 때 우리 꼬댕이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무당이 됐으면 좋겠다. 라는 게 있나요? 이게 실은 무당이라는 직업이 쉽지 않잖아요. 선택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그쵸? 지금 하시는데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제가 무당이란 못할 것 같거든요. 근데 네. 선생님께서는 그걸 배워가면서 꼭 이걸 해야지 무당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기억이 나요. 점집에 다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처음이거든요.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네. 저는 무당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굿거리도 많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굿도 다 다르다고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저 선생님이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진짜 되게 어깨가 무거워. 되게 진실해 보이세요. 네. 되게 네. 뭔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네, 되게 진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선생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심 잃지 않고 그리고 항상 꾸준함으로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실 거죠? 네, 예전에 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네. 요즘 조금 그 마음이 바뀌어요.
초심을 잃었다는 게 아니고 해놓을 몫을 다 해놓고 갈 수 있는 무당이 됐으면 좋겠다. 좀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신령님들 그리고 계속 저랑 같이 가시는 신도님들 마음이 제가 변심이 됐어요가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요즘에 좀 깨달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. 제가 알겠습니다. 너무 촬영의 이미지가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. 촬영에 임해주실 거죠? 아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그때는 제 흉 보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거 나중에 그러면 선생님을 빼고 카페에서 흉 보는 영상을 한번